또 왔어. 이 의문의 택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아니 보통 택배를 시키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시켰거나 내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뭐 남이 보내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걸 너네 집으로 보냈다. 택배 내용물은 모르더라도 택배가 온다는 그 사실은 알잖아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는 택배가 저희 집에 한두 달에 한 개씩 와요.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도 않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어. 로맨틱 빌리지. 계속 우리 집에다가 옷을 보내줘. 말도 없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한 번은 이제 이거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또 와 있어. 이게 정말 웃기는 짬뽕이를 노릇이지. 아니 보통 이제 몰래 택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너네 집으로 택배 보냈으니까 기대해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요. 일절 없어. 그냥 보내. 그래서 제가 여기 의정부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에 살던 아파트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새 주인이 전화와가지고 나 뭐 찾으러 가라고 했네. 택배가 왔는데 이거 뭐냐고. 에? 저 택배 시킨 거 없는데요 그쪽으로? 그 로맨틱 빌리지 여기서 보냈는데요? 로맨틱 빌리지요? 미쳤나봐. 왜 계속 비밀리에 보내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로빌 옷이 뒤지게 많아요. 아 맞아 여러분 저 여기 옷장 싹 정리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내가 저번에 못한 거 완전 요번에 진짜 한을 풀었어. 이게 원래는 여기 구석탱이에 가 있었는데 그럼 문 여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걸 중간으로 옮겼고 모자가 원체 또 많아졌다 보니까 모자를 요런 그 간이 신발장 같은 건데 요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모자 보관함. 그 문을 떼버렸어요. 문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문 떼니까 좋더라고.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문 닫고 옷 갈아입을 일 있나. 그냥 덜렁 내놓는 거지 뭐. 그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 로맨틱 빌리지 이 새끼들이 문제야. 이것도 로빌이고 다 로빌이고요. 이거 로빌 여기 안에 보면 이것도 또 안에 또 이거 셋업이야. 이거 바지도 같이 걸려 있어. 이것도 로빌이고 찾아보면 계속 나와. 이것도 로빌이지. 맞아. 이것도 로빌이고 또 있어. 이건 어디 거야? 이것도 로맨틱 빌리지 거네. 이것도 이것도지. 이것 맞아. 이것도 로맨틱 빌리지 거잖아. 이것도지. 맞네. 이것도 로맨틱 빌리지고. 심지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것도 로맨틱 빌리지고. 바지도 로맨틱 빌리지다. 이거 봐. 모자도 있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희 집에 워낙에 로맨틱 빌리지 옷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입고 가거든요. 그 막 잠옷으로 입고 가로 넓다고 해가지고 저거 입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돼서 반납 안 된 로맨틱 빌리지 옷도 한 무더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살 일이 없어. 워낙에 이게 또 맨날 시즌마다 얘네 옷을 계속 생산하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러분 조회수 있죠. 가라테수몬 걔가 지금 이 로맨틱 빌리지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어. 걔 열심히 사는 아이라고. 어디 도매로 왕창 떼와가지고 이게 팔아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지들이 또 자체 제작을 해요. 그 계속 시즌에 맞춰서 보낸다고. 지금 또 날씨 추워져가지고 이제 뜨끈한 걸로 나왔을걸 아마? 미쳤지. 난 이건 못 갚아. 어머나 세상에지 이거.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로맨틱 빌리지 홍보 아닌 홍보를 해주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홍보해봤자 쓸모없는 게 출시했습니다 오픈하면은 오픈하자마자 바로 품절이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홍보가 의미가 없어. 뭐 보내줬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택배가 두 개나 또 왔어. 요거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요거 작은 거? 유니섹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용은 없어 여기가. 근데 여성용이 있고 유니섹스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유니로 보내주는 거죠. 그 주변에 또 여자애들 보면은 걔네들은 막 2주에 한 번씩 택배가 오더라. 나는 근데 이것만 해도 아주 감격스럽고 과분해.
너무 예쁘다. 이게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니까. 요거 봐요. 여기 이게 모자거든요. 모자인데 이게 더스트백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더스트백, 더스트백. 야,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이거 가격은 안 적혀 있구나. 볼캡인데 흰색에 하늘색으로 RRR 적힌 거. 이게 RRR이로 오거든요. 와, 이 공장을 몇 개를 돌리는 거지 그러면? 근데 얘네가 막 신발도 만들던데. 공장이 한 공장에서 이게 다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이거 봐, 이거 택도 보면은 그냥 로맨틱 빌리지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게 또 보면 Made in Korea. 이게 진짜 이게 자체 제작이라니까. 이게 색깔별로 보내줬네. 모자 좋다. 내가 방금 안 그래도 모자 보관함 보여줬는데. 이거 흰색 모자는 하늘색 RRR이고 하늘색에는 남색 RRR, 핑크색에는 흰색 RRR. 좀 저렴한 브랜드에서도 모자 한 2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모자를 얘네가 하나 만들 때 막 1000개씩 찍진 않을 거 아니야. 공장 입장에서는 한 500개도 소량이라서 그 정도 찍을 거면 가격이 꽤 될 건데. 자, 그 다음에 큰 박스. 후드 집업.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또 이게 그냥 지퍼걸이 해도 될 건데 지퍼걸이도 이거 R 해가지고 또 따로 만들었어. 이거 이 가격이 이게 올리는 상승 주범이라고. 이거 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 보면 여기 RRR, 여기 왼쪽 가슴팍에 3R, 이 색깔이랑 하늘색.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나한테 계속 빚을 준다니까? 하늘색. 어, 이건 뭐야? 워터 블루? 약간 청록색이에요. 오호. 어, 이거는 색깔이 되게 쨍하다. 이 새끼 바지 또 보냈네. 어우, 나 바지 미쳐. 이거 이 조거 바지가 이게 나 우리 집에 너무 많아. 지금 열 몇 개 있어요. 아, 이거 엄청 큰 바지구나. 뭐야? 아,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입더라.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도 이제 좀 늑다리가 돼가는 중이라서 난 이렇게 또 통넓은 바지는 안 입어봤는데 사실. 야, 나도 사실 근데 어릴 때 이런 바지 있었는데 그건 냉장고 바지라고 해가지고 더럽다 시원한 거. 그거 이거 한쪽에 다리 두 개 들어가겠다. 사과. 하고 바지 하나 더 보냈어. 이거는 약간 그거 라이트 그레이? 오트밀? 하고 얘는 그레이. 어우, 근데 여기 옷이 좋아요. 인스타에다가 이제 신상 출시한다고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 나도 사야겠다 하고 들어가면 이미 다 품절이고. 그래가지고 아우, 사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했더니 그로부터 한 이틀 뒤에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와있어. 말도 안 하고 모르는 택배가. 그러면 그 옷이에요. 그냥 고마워 했어요. 신발 정리함 요거 와가지고 대충 만들게요. 모자 추가 한번 해봅시다. 안 그래도 제가 몇 개 더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 세트 더 사긴 그렇고 해가지고 몇 개는 그냥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모자가 세 개가 더 추가돼버렸으니 사버렸죠 뭐. 여기 보면 모자가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몇 개는. 어우, 천장이 닿겠네. 모자의 성! 근데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다음 달 되면 또 온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